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준과준에서 최준 역할을 맡은 배우 기현우입니다. 최준은 더블유코스메 사장의 아들이고요. 지금 더블유코스메에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하세요. 있습니다. 뭐 든든한 배경이 있는데도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만 초고속 승진을 한 인물입니다. 철저한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뭐 첫사랑 이준한테만은 한없이 다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전이 좀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준과준에서 이준 역을 맡은 양준모입니다. 과거 아이돌 그룹 제우스의 멤버고요. 더블유코스메 인턴으로 입사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과거 첫사랑이었던 최준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준은 늘 따뜻하고 착한 심성의 소유자고요. 그 특유의 그 귀여움으로 되게 많이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준의 마성의 매력에 빠지게 되실 겁니다. 사랑해주세요. 저는 준과준에서 송현지 역할을 맡은 조찬현입니다. 저는 현 더블유코스메 팀장이자 과거 아이돌 그룹 제우스의 매니저고요.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호감형인 그런 인물이에요. 제우스 그룹 담당 시절부터 이준을 짝사랑하며 묵묵히 지켜주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역할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준과준에서 시몬 역할을 맡은 박형석이라고 합니다. 시몬은 탑모델이고 요즘 제일 잘나가는 연예인입니다. 촬영장에서 만났을 때부터 이준을 마음에 들고 좋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후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내 취미에 대해서 우리 알바야. 너는 이준한테 하는 거 나한테 반만 해놔줘. 네, 안녕하세요. 준과준에서 김영 역할을 맡은 배우 정예린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 김영은요. 유쾌하고 당당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재벌 2세고요. 최준과 이준 두 준 사이에서 저 김영이 어떤 역할을 할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친절한 만큼 다정한 만큼 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찍고. 네, 오늘 대본 리딩이 이렇게 마쳤는데요. 거의 뭐 4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본 리딩을 했는데 앞으로의 촬영이 기대되는 그런 대본 리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리딩이 처음은 아닌데 최준과 근데 만날수록 더 뭐라 해야 되지? 최준과 동화되는 느낌? 그래서 되게 오늘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이 되게 많이 되고 저희 진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